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핫톤 나노레거시 시리즈. 너무 귀여운 첫인상이 있었어가지고. 네, 얘는 또 어떤, 내가 계속 빼지 얘를. 네, 어떤 애가 주황색이야. 오, 너무 주황색 너무 예쁘다. 이거 주황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황색이 예뻐 보이는. 오, 얘는 모조 다이아몬드. 와, 이것도 이 명암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설명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주황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주황색이 아니야. 뭐라 해야 되지? 황금색? 동색? 똥색 아니고 동색. 네. 와, 이거 너무, 너무 예쁘잖아, 이것도. 모조 다이아몬드. 와. 이거는 또 어떤 앰프 시리즈를 또 오마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긴 베이스, 볼륨 다 있네. 이게 뭔가 좀 더 깔끔하면서 뭔가 좀 더 기계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금색이라서 그런가? 너무 예쁘죠. 인프 또 이쪽으로 오겠죠. 네, 샌드 리턴으로 됐고요. 예, 4옴에서 16옴까지 좋습니다. 무게 450g. 네, 똑같겠죠 무게는.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 인사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네. 뿌리 염색, 염색 뿌리 염색을 탈색 안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블랙홀. 어, 멋있다. 그 멋있다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괜찮네요. 관리를 안 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새해 첫 기어 핫톤이죠? 네, 핫톤이죠. 아, 뜨겁죠. 뭐. 나무레거시 모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라는 얘기인가요? 모조? 모조품. 모조가 그 모조인가? MOJO니까 모조가 저런 뜻이죠. 그, 그거죠. 저 뭐 중심. 중심. 뭐, 어. 아, 뭐 핫하다 뭐 이런 뜻이죠. 엑기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한글로 무리하게 번역하면 가짜 다이아몬드 정도 될 것 같아요. 물인데요. 그랬구나. 네. 이게 지금 얘는 모조 다이아몬드잖아요. 네. 어, 펜더 트위드 사운드를. 펜더 트위드 사운드라 그러면 어, 트위드 밸브가 아니고 그 이렇게 천으로 둘러싸인 앰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거겠죠. 베이스맨. 베이스맨. 펜더 베이스맨 정도를 아. 트위드라고 이제 하기 시작했고. 펜더의 전형적인 좀 기타 앰프 헤드 사운드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단단하고. 그치. 좀 개인도 잘 안 먹고. 안 먹고 좀 뭐랄까 앰프에서는 다 이렇게 음장감 있는 소리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펜더 앰프를 사시면 참 난감하죠. 그렇죠. 예, 이거 앰프 그게 이게 무섭고 폭이, 예.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 탁하고. 맞아 맞아. 그리고 소리는 나는데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느낌. 예, 건조하고. 건조한 느낌. 네. 그래서 트윈 리볼브가 조금 좀 축축하죠. 네, 좋은 좋게 들리죠. 좋게 들리죠. 아, 맞아. 자, 얘 사운드를 지금 들어볼게요. 캐비넷에 다이렉트로 연결. 다이렉트로 연결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얘는 와트수가 5와트이기 때문에 네. 출력이 이 정도죠. 이 정도 나오죠. 근데 볼륨... 지금 여기 한 3시 정도에 났는데도. 자, EQ 조절을 좀 해볼게요. 근데 EQ가 되게 잘 먹어 사운드가. 이제 닐용 사운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저번 우리 연말에 마지막으로 했던 퍼플 윈드에서도 네. 캐비넷으로 마지막에 들어봤을 때 네. 크랭크업 우리 전부 다 했어요. 네. 그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게 감쇄된, 우리는 볼륨 값을 최고치로 안 놓고 감쇄된 사운드를 계속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어느 시대에
수입품으로 다 들어왔을 때 외국 물품들의 영어를 다 한글로 네, 전두환대 예. 바꿔가지고 앰프 헤드도 마찬가지 개인 값을 뭐 이득이라고 써놨고 네, 프레젠스가 윤곽 고음 중음 저음 고음 중음 저음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이 나요 네. 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 가끔 어디 가면 있어요 옛날 정말 옛날 거 옛날 거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어디 가면 와 그거 요즘에 보기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또 있을 때는 참 촌스럽고 참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도 나요.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그거 되게 뭔가 골동품 같고 값어치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다 크랭크업 해가지고 네. 한번 들어보죠. 사실 볼륨감만 크랭크업 해도 충분해요. 너무 좋다 이거. 지금 크랭크를 했는데 이 정도의 네. 사운드 레벨이 되잖아요. 우리 로드스터. 네, 네 그거 한번 물려가지고 출력 제가 얼마나 더 키워주나? 그러니까 캐비닛이 지금 되게 큰데 네. 와트가 너무 작아서 네, 조금 좀 자잘거리죠. 그쵸. 네. 그거를 어느 정도의 변화를 시켜주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땡. 네. 지금 로드스터 연결했죠? 네. 네, 연결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중간값 아까 그냥 적당하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되면 출력이 적정량의 출력이 나오니까 네네네 그 찌그러짐이 덜하겠죠? 그렇죠. 넉넉하게 이제 밀어주니까 그렇죠. 이게 좁은 구멍으로 통과해야 네네. 찌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그 호스 자체가 확장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 레인지 자체가 좀 넓어졌죠. 아까는 이만큼만 올렸어도 많이 찌그러졌었죠? 그러면은 볼륨값 좀 줄인 다음에요. 게인을 좀 올려볼게요. 아 그래도 안 찌그러지죠? 오. 와. 이게 비비킹 소리 날라 그런다. 아 둘이 되게 잘 묻네요. 와 기가 막히네 이거. 이게 그 보통 앰프가 프리단하고 파워단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딱 나눠져 있네. 나눠져 있네요. 기가 막히게 나눠져 있네. 이거를 두 개 같이 살 수밖에 없겠는데? 요거렇게 섞어서 하나로 하나를 구현한 다음에 12인치 스피커 하나만 박아갖고 리벌브 설치하면 앰프 죽이는 거 나올 것 같은데 끝나죠 끝나 네. 이거 왜 이렇게 좋냐 그 부티크 앰프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지금 마샬 1960 리드잖아요 네. 4에 12 4 네, 곱하기 12 네. 네, 펜더 트위드 헤드 이 조합이 나쁘지가 않아. 딜레이 같은 걸 하나 넣어볼까요? 하나 넣어볼게요. 딜레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네. 사용의 그 범용성을 좀 넓힐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캐비넷 시뮬도 많이 나오고 뭐 앰프 헤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저가로 이렇게 작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예전에 비하면 엄청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시도하십시오. 진짜 인생에 진짜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살다 보면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 푸지? 네. 야, 다 사용해보시고 다 네. 해보시면 예,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새해 좀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남기십시오. 남기십시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한 줄평. 한 줄평 주세요. 한 줄평. 닐형 노래로. 닐형 노래 제목으로 드릴까요? 네. After the Gold Rush 드리겠습니다. 이제 골드라서. 골드라서. After 아유, the Gold Rush. 그러네요. 네. 앰프 헤드를 사기 위해 차를 사지 마세요. 차가 없어도 앰프 헤드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샬 저거. 저거 들고 다녀 알바. 안 돼. 나 저 차 있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차까지 들고 갈 수가 없어. 그쵸 그쵸. 아, 차, 아 집에서 차까지 넣어. 그냥 차박이지 차박. 아 차박에 차에다 넣고 다니는 거. 넣고 다녀야 되겠네. 빼지도 예, 말고. 예, 말고. 그쵸. 공연장에서도 차를 예, 무대 옆에 세워놔. 세워놔. 뺄 수가 없어. 예. 아, 이 정도 돼야지 들고 다녀요. 진짜로. 너무 그, 작. 제일 작은 게 그때까지 오렌지 요만한 거. 아 오렌지. 아니면 그 매사에서 예. 그 미니로 나왔었어요. 트리플렉. 미니 아, 뭐 미니 렉이 있어요. 아, 뭐 미니 렉 이것도. 어 부기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부기 이것도 미니렉. 무거워. 아, 뭐 그래요. 짜증나요 저. 이렇게 들고 가다가 툭 부닥치면 멍들어요 멍들어. 자고로 기타 앰프 네, 앰프 네, 헤드는 네, 기타 해야. 가방에 넣을 수 있어야지. 맞아 맞아 맞아. 몇 대 몇? 9.0. 99. 아 네네네. 9대9. 네, 아, 좋네요. 자 야. 이게 앰프 헤드 성향에 따라서 약간 전 0.5씩 지금 좀 다르게 좀 있거든요. 네, 네. 전 이전의 모델 마샬. 어 네. 저는 그게 좀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퍼플 윈드. 네 퍼플 윈드. 저는... 네네. 이거는 사운드 톤 성향이니까. 네. 어 색깔 뭐 따스함 이런 거 성향이니까. 근데 얘 모델 제품 자체는 너무 좋은 거니까. 네 너무 좋은 거. 네. 9점 밑으로는 거의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안 내려가요. 네. 자 오늘 새해 첫 리뷰 네. 모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올해 2021년 다이아몬드 같은 밝게 빛나는 하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도 리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난 네. 다음 시간에도 여기 핫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자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